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제가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수금 영상을 올릴 거라고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월수토 올렸고, 오늘이 수요일 영상이 두 번째 트라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하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제 계획은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저녁 7시 혹은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오전 8시에 개운차게 일어나서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뉴요커 스타일로 헬스장 간 다음에 러닝머신 뛰고 벤치프레스 8 곱하기 3으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을 촬영을 하고 저희 힙업된 모습들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힙업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침착맨님 엉덩이처럼 침덩인지 아니면 엉덩이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을 확인시킬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저는 가히 일주일 사이에 실패 전문가라고 할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좀 약간 망한 느낌입니다. 고등학교 생활할 때는 서울대 의대랑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이런 좀 큼직큼직한 의대만 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광주 사람이니까 전남대 의대까지. 그 당시 의전이 좀 있어가지고 몇개 없는 의대 중에 당연히 저는 서울 연고에 좀 큼직큼직한 의대만 갈줄 알았는데 이제 수능 끝나고 보니까 맨, 의대는 못 가겠다 했더니 진학사에서 나야! 관동대가 손들고 있더라고요. 나야! 나야 나! 금닥터! 나한테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냥 갔죠. 광주 사람이 강릉을 간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제 친구들은 거의 다 전남대 혹은 조선대를 갔어요. 일반 과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관동대라는 곳에 가니까 친구들이 거기가 어디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이요. 그러니까 애들 네이버 지도를 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대 학교의 면적을 재보고 관동대 면접을 했는데 관동대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렇게 작으려고 했는데 작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 진학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실패했던 것 같고, 이제 의대 다니면서도 순탄하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뭐 내신도 좀잘 받고, 근데 내신도 좀 실패한 것 같고, 인턴 전에 이제 공보의로 갔는데, 저 공보의도 공중보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북을 썼는데 전북 떨어졌어요. 한번또 실패했죠. 경상북도로 갔어요. 경상북도를 가게 되면은 자기 순서를 뽑습니다. 1번부터 98번까지 순서를 뽑아요. 저는 98번 중에 98등 중에 90번을 뽑았습니다. 한번 실패했죠 또. 90번을 뽑고 살짝 좀 된것 같다, 소위 말해 큰일 난것 같다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사색이 된제 동기가 얼굴 허옇게 질러갖고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네는 몇 번인가? 했더니 형, 저 89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걔보다도 제가 조금 더 실패했죠. 왜냐? 제가 90번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실패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두손 잡고, 우리가 이미 망했으니까 같이 울릉도로 갈까? 해서 울릉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울릉도도 앞에서 누가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릉도도 못 가고 울진을 갔습니다. BYC2 울이라고 울진을 갔는데, 울진에서는 조금 좋은 자리를 갔어요. 전반적으로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약간 좀 망한 느낌입니다. 제가 중간에 의대 다닐 때도 반수를 하려고 학교를 휴학했다 했었죠. 반수도 실패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실패한 거고, 실패 스택이 거의 10번 좀 쌓였죠. 이 정도면 롤로 치면은 KDA에서 데스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탑 터졌다,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튜브를 또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유튜브 4년 차인데 제가 영상을 거의 한 300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서 300개를 올린 사람들 중에 구독자 이렇게 적은 사람 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실패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인턴을 갔었죠. 인턴을 간 이유는 사실 원래 인턴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수련 받고 있어가지고 그냥 놀러 간 김에 소풍 가는 느낌을 인턴했습니다. 인턴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건강은 좀 망했고요. 인턴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과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과가 또 티오가 잘렸어요. 티오가 잘렸으니까 다른 곳 알아봐라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셨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지원을 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꽤나 약간 좀 실패 전문가 느낌이기도 해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고 퀀텀을 19,000원쯤 샀었는데, 지금 현재 퀀텀 가격이 10,000원 정도 됩니다. 6,000원까지 갔다가 올랐거든요. 그것도 좀 존버했고. 비트코인도 좀 망한 것 같고, 재테크도 한번 시작을 했다가 크게 한번 되고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제 인생을 오늘 침대에 누워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한 조금씩 망했더라고요.
월수금 영상 올리기로 해놓고 그걸 지키는 걸 또 일주일밖에 못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것도 망한 걸 보면은 원래 좀 뚝심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좀 행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망해가지고 빛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이제 의사들이나 탄탄대로를 온 사람들은 그냥 중간 과정을 많이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부유하고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라는 걸 잘 모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항상 하면은 성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오는데 왜 공부를 안 해? 라는 이런 개 소위 말해서 뺨을 한때 좀 때리고 싶은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뺨을 개 패고 싶은 느낌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좀 겁이 나는 게 친구들 중에 제 인성 폭로할까 봐 겁이 나요. 얘 학창 시절에 걔 진짜 개 패고 싶은 애 중에 한 명이었다. 애를 부르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할까 봐 겁이 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의대에 가서 성적이 망하고 실패를 해보니까 친구들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미안하다 친구야 사랑해. 라고 몇 명한테 보냈습니다.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걔네들한테는 덜 미안한 게 아니고 니들이 연락 안 해서 그래. 저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여러 군데 망한 스타일이에요. 떡상하는 부동산 시류에 탑승도 못하고 떡상하는 코인에 탑승했다가 떡락을 맛봤고 저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유튜브하기 편한 게 전반적으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좀 더 공감이 좀 가능하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아 내가 이거 해봤는데 저 실패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자기 비하 발언도 하면서 재밌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실패해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 또래 의사들에 비해서 저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인턴도 해봤고요. 레지던트는 안 해봤지 못해봤죠. 공중보건 의사도 해봤고 요양병원 당직 의사도 해봤고 피부과에서 또 의사를 하고 있고 제 나이 의사들에 비해서 시작되기 없는 경험은 좀 많은 편이죠. 이런 제가 또 좋은 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자군을 보니까 일반적인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보다 조금 더 환자를 볼 때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실패를 많이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번 주부터 하기로 한 주 3회 영상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또 날로 먹을 수 있게 되는 실패 전문가이기 때문에 날로 먹는 또 전문가가 되어버린 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